저 앉아졌어요. 근데 깨니까 한 새벽 4시 40분 정도 되는데 선생님 강의가 그대로 들리면서 그 순간 저 몸에서 뭐가 터졌어요. 근데 피가 흘렀어요.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수술을 하라 그래요. 근데 과연 바른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죠. 지금 수술 안 해도 되는 겁니다. 강의를 단체로 또 그 잠에서 선생님이 혼내는 줄 알고 그랬어요. 그러고 행동할 선생님이 아닙니다. 그거 지금 수술한 겁니다. 우리가 내 몸이 스스로 만질 때가 있습니다. 아, 내가 바른 걸 가고 있을 때는 네 몸을 만져줍니다. 이 정법은 말이죠. 에너지예요. 이걸 어떻게 들으려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정법은 에너지입니다. 너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몸 안에서 오만 짓을 다하는 에너지예요. 네가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가 이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네 몸과 하나가 될 것이고 법이라는 이 에너지는 무한한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. 너의 생각과 이 법이 마주해갖고 일어나는 일은 네 몸에 어려운 것들도 쓸어낼 수도 있고 네한테 붙어있는 탁한 영혼들도 쓸어나갈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머리가 막 아픈 사람이 있어요. 안에 수술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안 나갈라 하고 나갈라 하고 탁한 기운 갖고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. 며칠 지나면 말끔하게 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고는 것들 어지간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저 몸에 이상 있는 거 이런 거는 어지간한 건 다 났습니다. 우리 정법 공부하면서 병원을 노다지 갔던 사람이 10년 지나도 안 가요. 아무 일도 없습니다. 더 젊어지죠. 아, 그건 우리 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. 우리 이 대모님뿐이 아니라 여러 지금 우리 그 정법 가족들이 내가 아픔에 병원에 시달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도 더 건강해집니다. 왜냐? 우리는 바른 걸 찾아서 바른 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우리 몸 자체가 그 기운하고 내 기운하고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합니다. 인간의 육신은 오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천지 기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육신이에요. 천지 기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물질, 육신입니다.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혼, 영혼, 인기, 천지인, 인기가 있는데 이 인기하고 천지 기운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지식과 이 진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? 천지 기운과 이 영혼이 같이 합작을 해갖고 만들어낸 제품이 지식 에너지입니다. 이것이 아주 고조되면 진리를 이제 만지게 되죠. 이 진리라는 에너지는 우리 영혼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천지 기운은 못 만드는 거다. 내 영혼만 할 수 있는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. 지식을 생산하는 게 우리가 수천 년,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가지고 이루어낸 게 뭐냐? 지식 에너지. 이것이 오늘날 후천 시대가 되니까 이 지식 에너지를 이제 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이 사회에 나와 있는 거죠.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지식 에너지가 나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.
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, 공부하면서 일어날 때, 이거는 너무 좋은 현상임을 알라. 이렇게 해서 치유가 막 되니까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.